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성동구 금호 21구역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전 단계로 올해 상반기 조합 설립이 목표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금호 21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협의체는 주민 총 5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의체는 매달 1, 2회 회의를 열어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통상 조합 설립은 평균 3년 2개월이 걸리는데 조합 직접 설립 방식을 채택하면 1년 이상 단축됩니다. 조합 직접 설립으로 정비 기간 단축은 물론 전문 용역업체 선정 비용 등을 공공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보여주셨고 그 응원에 이제 보답하고자 신속하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금호 21구역은 지난 2010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해제된 곳으로 주변은 이미 재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곳입니다. 금남시장 인접 지역으로 급경사지가 많고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 많은 곳입니다. 총 면적 75,447제곱미터 규모로 재개발이 완료되면 1,219세대가 공급됩니다. 단지 내에는 공공통행보행로와 공원 등이 들어섭니다. 현재 금동 어린이공원에는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들어섭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